안녕하세요. 미나 강사 이용자입니다. 코로나가 좀 방학이 너무 길었습니다. 개강은 열리지 않고 온라인과도 여러분과 만나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업은 특성상 실기 위주의 수업이었는데 미나의 학술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을 참아나요. 오늘은 미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대충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하겠는데 한국 미술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한국 미나의 종류와 한국 미나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술의 흐름에 있어서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모든 문물과 역사와 문화는 서역을 거쳐 중국에서 한반도를 지나 일본으로 흘려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문물과 문화뿐만이 아니라 특히 한국 미술의 흐름에도 이런 영향이 끼쳐지게 됩니다. 중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때 중국에는 남하와 북하로 나누어져 들어오게 되는데 남한은 수묵으로 그린 그림으로 관념적이고 사유적이며 기법이나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반면 채색 위주로 그려진 그림이고 사물 위주의 묘사로 매우 사실적이며 화원이나 직업 화가들에 의해 장식적인 그림으로 고구려 회화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보면은 회화사나 복식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쳐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그림들은 상류층을 위한 그림들이 많고요. 왕의 무덤이나 이런 것에 많이 나타나게 되죠. 고려시대에는 고분 문화, 서민 문화, 민중 문화가 구별되어서 사회 구조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그림도 서민 그림이 있고 고급 양반가의 그림이 있고 왕이 소유하는 그림이 있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초기에서는 별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지만 조선 초기에는 용어도나 호작도에는 별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강렬한 채색 위주의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궁중화가들이 궁중 회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국모란 1월 5학도 십장생 또 이런 그림들이 바로 궁중 회화에 속합니다. 그때 궁중 회화가 속해진 것은 도화서원이라는 도화서원을 두어가지고 한마디로 그림의 공장이었죠. 그런 거를 그래서 왕실은 취장을 하고 그런 그림들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중화가나 직업화가들이 해체되면서 이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대부나 양반가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일반 서민들 사회 속으로 들어온 그림이 나타나는데 이 그림은 그다지 세밀하고 어떤 의미를 많이 두고 그린 것보다는 조금은 조잡하고 조금은 간단하고 그러더라도 이런 그림을 우리는 미나라고 불러지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미나의 종류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재나 상징성을 분류해가지고 저기 분류를 했는데요. 화조가 있습니다. 화조. 말 그대로 꽃과 새예요. 그러면 화해도, 꽃을 하나 그리면은 화해도가 되고, 꽃과 벌과 나비와 곤충들을 넣어서 그리면은 초충도가 됩니다. 연꽃을 그리고 그 안에 원앙이나 청둥오리를 넣으면 연화도가 되고요. 꽃과 병에다가, 꽃을 병에다 꽂아서 그리면 화병도가 되고요. 제일, 미나 꽃에 등장하는 거, 모란 꽃이 많이 등장합니다. 부귀영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란도입니다. 화병도는 병의 병자가 복의 복자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복을 많이 준다고 생각해서
화병도에다가 꽃을 꽂아서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음 이건 초충도고요. 풀, 벌레, 곤충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연화도입니다. 연꽃과 새와 물고기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화병도입니다. 이에도 보란도가 있고 여러분 아까 궁중 유물에서 모란도를 보셨기 때문에 화병도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식장생도입니다. 장생도 또는 1월 천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장수를 뜻하는 것들입니다. 해, 달, 구름, 물, 바위, 파도, 소나무, 명지, 천도, 사슴, 학, 거북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데 여기에 장생도 그림입니다. 식장생하고 장생도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가끔 여러분들 질문하시는데 열 가지를 그리면 식장생도고요. 장생도는 열 가지가 못되게 일곱, 여덟 가지를 넣거나 또 열 가지가 넘어서 열두 가지를 넣거나 그럴 때 장생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볼까요? 어해도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말 그대로 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산을 의미하는 의미고요. 또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잉어가 그려질 때는 용처럼 승천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뜻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표현되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급제하는 아이 저기 수험생들의 아이 옛날로 말하면 과거급제죠. 그런 저기에 물고기, 잉어가 튀어오르는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굉장히 효험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도 믿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볼까요? 문자도입니다. 이거는 교육적인 그림이에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림으로 표현해가지고 나타내주는 거죠. 문자도의 대표적인 게 효제, 충신, 예의, 염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뜻은 효제는 효도하고 사랑하고 아주 우애, 형제간의 우애를 그리고 이걸 제가 넘어가면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효자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효자의 문자에 들어가는 획에 잉어나 죽순이나 부채, 검은고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 보사에 나오는 어떤 글을 읽고 그거를 형상화해가지고 거기다 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엉덩솔 안에 죽순이 먹고 싶다 그런다. 그런데 죽순 맛에 대밭을 가니까 죽순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효심 때문에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죽순을 끓여드렸더니 그걸 먹고 나왔다. 뭐 그런 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병풍을 만들어서 붙여놓고 아이들의 교육 자료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의 염치입니다. 예절과 의리를 지키고 염치를 알고 수치심을 알라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 책가도입니다. 이 책가도는 문물이나 책이나 기물이 여기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등장한 책가도에 등장하는 기물은요 수입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중국에서 아니면은 저쪽 이슬람권 문화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느끼지 못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중요기고 사대부가에서 책장 위에다가 책 위에다 쌓아놓고 왔던 거죠. 그거를 그려진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대주의 사상에 조금은 편협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들을 서양에서는 굉장히 평화합니다. 어떻게 평화하냐면은 대칭이나 비례나 구도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사실 저희가 회화를 그릴 때 구도를 어떻게 잡을까? 이쪽에다가 뭘 놓을까? 저쪽에다 뭘 놓을까? 하면서 궁금해하고 머리를 쓰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간다.
몽문관도 무시하고 그리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네. 다음. 산수도가 있는데, 풍경산수나 금강산도, 반동, 팔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회화나, 회화적이라기보다는 수목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색을 살짝살짝 넓게 입히는 그런 그림들을 말합니다. 다음, 벽사 그림, 액막이 그림이에요. 이건 사신도. 사신도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용, 주자, 현무. 그 다음에 호랑이 그림은 호피도나 산신도가 있고요. 닭 그림이나 사슴, 기린, 해태 등도 액막이 그림으로 쓰였던 겁니다. 근데 주자, 현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해태는 여러분들 잘 알 때 광화문 앞에 있는 게 해태죠. 불을 관장하는 신도. 경복궁에 하도 화재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해태상을 깎아 만들어서 돌로 만들어서 놓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해태나 닭이나 이런 거는 방문이나 부엌문이나 또 대문이나 이런 곳에 많이 붙여서 액막으로 썼던 그림입니다. 다음 풍속도입니다. 풍속도는 평생도, 효행도, 백동자도, 궁중행사도, 행렬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백동자는 말 그대로 어린애가 100명이 나와요. 네. 여기 노는 아이들을 각기 노는 모습도 다르고 그런 걸. 그러면 이런 그림을 붙여놓고 아, 나도 저런 아이를 낳아야지 하고 염원하는 거죠. 다산의 의미입니다. 다음 기록합니다. 삼국지, 수호지도, 구운몽도, 설화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삼국지 어떤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삼국지 1, 2가 나와서 제갈량하고 싸우는 건지 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볼까요? 그 다음에 종교와 불화나 도화가 있습니다. 도화는 도교에서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좀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다음. 이건 반복되는데 궁중화가 따로 있습니다. 1월 5화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지금도 창덕궁 대조전에 가면은 벽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은 지금 이 그림은 이담 김은우 선생님 작품입니다. 네, 마지막 우리나라 그림 거장의 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승의 이 김은우 선생님 제자가 운복 김기창 선생님이었으니까요. 다음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민화를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열망하고 요구하고 있는가? 이거는 사실은 외국에서부터 먼저 비롯됐어요. 우리 자국민,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이런 게 많아서 36년간 일제 압박 속에 있었고요. 또 남과 북이 싸우고 이런 전쟁 통해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랬는데 유일하게 이 민화가 외국에서부터인데 일본의 야나기 문혜요시라는 유종렬 수집가예요. 그래서 우리 민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민화를 그로부터 처음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조장남 선생님 계시는데 조장남 선생님 수집가예요. 수집가인데 그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아 민화가 이런 거구나. 왜냐하면 조장남 선생님도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이 그분한테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일본에 가면 민예관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말로 민계관이라고 하는데 그분 댁입니다. 거기다가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문을 열고 3대째 열고 있습니다. 그게 196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비록 외국 불란서 신부가 가져가서 독일에 누가 가져가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우리의 그림은 민화는 실용화 그림이었어요.
나는 치장하기 위해서 벽이나 안방, 방문, 벽장문, 대문, 부엌문 이런 곳에 붙였던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의뢰용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한옥에 보면은 안방에 병풍도 있고 문 양쪽에 그림도 붙여져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도덕적이고 깨달음을 주는 그림이다. 이야기는 아까 문자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낙천적이고 해학적이며 여유로운 그림이다. 그리고 쉽고 간단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그림이고요. 따뜻하고 조용해서 포근한 그림. 그 다음 책가들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도, 비례, 대칭을 과감하게 분할해주는 큐비즘도 우리는 미나 속에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제가 두서없이 그냥 미나 이론에 하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도 조금 식어가고 있고 가을도 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다시 뵐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 만날 날을 또 기다리겠습니다.